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왔어요. 아, 네. 네.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때 했던 설문 검사에서, 설문지 조사에서 음주 문제 체크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만점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만점이 나왔더라고요. 만점이요? 네, 만점. 만점 나온 건 제가 못 봐서. 아, 그래요? 네. 아, 네. 근데 그게 3년이 거의 매일같이 마신 3년이라서. 매일? 거의 매일같이 마신. 옛날에 한창 먹었을 때는 3병까지도 마셨는데. 소주? 맥주? 네, 소주. 소주 3병? 와. 마시다가 제가 취한 걸 몰라요, 제 자신이. 어머. 저를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마시다 보면은 그냥 필름 끊겨가지고 집에 있고, 눈 떠 보면 집이고, 이런 거 되게 많았어가지고. 다친 적은 많죠. 들어볼까요? 그냥 그 화장실에 강화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샤워부스에. 그거 깼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제 친구가 저 뭔 소리 하고 저 열었는데 저는 그냥 피철철 여기 다. 피철철 흐리고 있는 변기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아이고, 저런. 근데 만점으로 체크를 했다는 게 그만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희망을 받고요, 제가. 만점의 사람 없어요, 혹시? 혼자입니다. 저의 혼자요? 네네. 네. 혼자입니다. 저의 혼자요? 네네. 말이 안 되는데. 좀 충격 먹었죠. 만점일 줄은 몰랐는데 솔직한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다 이거 장난이고 그냥 긍정하겠다 이제 하루하루 좀 열심히 좀 살아가보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잠안와서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세 번째가 좀 의외인데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또 왜 배고프지? 밥이죠? 안 해, 식당. 좀 뭐 배고프다기보다는 뭔가 허한 것 같아, 계속. 좀 입이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뭔가 육 채워, 술을 안 먹으니까 뭐 채워지지가 않아. 여기까지 이제 심심해진데. 위를 이제 음식과 같이 이제 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질 못하니까. 이쯤 되면 술은 좋은 게 아닐까요? 이쯤 되면? 배가 고픈 거를 우리 뇌가 술 마시고 싶은 거랑 구분을 못 해요. 똑같이 받아들이거든요. 저희가 퇴근길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퇴근길에 배가 고프잖아요. 네. 밥을 먹으면 되는데 이제 뇌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술 먹고 싶은 느낌이야 하면서 이제 다들 술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배고픔이 커지면서 이제 음주 충동도 더 강화되는 거죠. 괜히 더 군것질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되게 좀 그냥 입에 달거나 계속 먹고 있고 과자 샀고 막 이래서 과자 진짜 일찍 안 먹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팅이 이 중독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세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일정한 시각에 자고 일어나고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이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누가 술을 먹었네? 누가 먹었지? 맥주가 있죠. 야, 대박. 저기야, 벤치에 맥주 있어. 먹은 맥주. 순간 걸어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있는 거 같아서 어머, 누가 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다시 보니까 맞아, 목, 스프에 잤나 보네. 그러니까 일부러 둔 것 같아. 먹고 싶게 하려고. 그랬으려나? 아,
근데 사람 마음이 별로 봐도 뭐 흔들리겠어 막 이랬는데 막상 그거 딱 이렇게 보니까 다시 뒤돌아보고 어? 뭐지? 막 이랬잖아. 어? 아 그런 건가 그런 거야. 그 이제 못 먹는다고 하니까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지 말라니까. 원래 그냥 술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술은 안 먹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와 그거 보면서 유혹되더라고요. 와 막 아, 이 시간쯤이면은 아, 저녁 먹으면서 한잔 딱 하면 딱 좋을 때 같은데 이러면서. 심해서 약을 안 먹으면 제가 못 자는데 많이 먹어요. 갈증이 많은 편이고 술을 대체할 게 저한테는 차 그리고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게 뭐 알 말고 분말로 된 거. 그래서 새싹뿌리 분말을 이제 보틀에 옮겨서 먹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혹시나 음주를 한 건 아닌지 와서 이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놀랐어요. 아 정말 이렇게 다들 진짜 너무 엄청 철저하다. 여기 깨를 절대 부를 수가 없겠다. 진짜로. 어떠한 그런 변수나 반전이 있을지 모르는 곳이고 정말로 진짜로 더 독하게 마음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날이 갈수록 하고 있죠. 나 어제 12시 정확하게 놀이 잤는데
주무셨어요. 네. 뭐 열 나는 건 좀 괜찮으세요? 어, 예, 네, 열 나, 예,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나. 저 아침 많이 드셨어요. 아, 왜요? 혈당 조금 낮게 나왔어요. 아, 혈당이 낮게 나왔어요? 아, 네, 네. 또 마시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 춥다. 아우, 춰. 와, 춥다. 어, 뭐지? 아우, 춰. 아우, 뿜물러 있다, 뿜물러. 아, 요가다. 아, 요가다, 와. 요가. 항상 예상을 벗어나네. 여기, 여기, 와. 아, 나 이거 되게 못하는데. 잘했다.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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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스렌지는 조금 그랬더라. 삐. 아. 이거 너무했잖아. 남편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지금 그냥 힘들게 보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또 쓰시고 했으면 그거 그냥 인정해 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금주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상과 운동이라고 해요. 저도 항상 아침에 무조건 땀을 빼고 시작하는 하루. 그게 제 모토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훨씬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언니처럼, 아, 언니인가? 애기 다섯 명이에요. 애기 다섯 명이에요. 다둥이. 다섯이요? 네, 다둥이. 어머. 대박. 5시인데 어떻게 음주가 가능해요? 시간이 없지 않나? 시간이? 5시여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애들 셋 그렇게 맥주 한잔 하고 저도 그 낙인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맥주 한 잔이 쫙 그 피로가 풀리는 그 기분을 알아서 네, 저도 딱 양을 정했어요. 애들 재우고는 육퇴후는 무조건 두 잔. 맥주가 계속 땡기면 탄산수로 바꾸거나 해서 그랬더니 저 탄산수를 한 4병 먹은 적도 있어. 근데 훨씬, 예,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하답니다. 네. 저는 농사 일을 짓는데요. 아, 네. 술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노동적으로도 땀도 네. 흘리고 하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도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도 사실 제가 10년을 결혼해서 살면서 술이 취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술이 취한 모습이 그 목표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한테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딱 어느 순간 먹으면 내가 한 잔만 더 하자 이럴 때 자자. 칼이래, 칼. 그 절제가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모습이 자기 발전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싶은.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한 번 좀 거꾸로 져라. 근데 단 한 번도. 예. 절대 안 그래서. 그런 제가 또 되게 좀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뭐 이렇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매일 명상이나 운동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운동으로 좀 깨워드리면서 좀 운동으로 좀 깨워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여기 왔고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운동은 헬스나 수영 그런 거였는데. 찢어버리는 운동은 깨워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여기 왔고요. 그래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필라테스 전문가이신 홍정화 선생님을 모셨어요. 양반 달라고 앉아주실게요. 바닥에.
아이고야, 그죠? 아침이니까 조금 빠근빠근해요. 자, 오른손에 머리에 해주시고 좋아요. 자, 그대로 옆으로 꺾지 말고 팔꿈치를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아래쪽으로 턱을 당겨서 내려주십니다. 후. 다시 마시고요. 호 크게 한 번 더 들었다가 내쉬면서 후. 등은 굽어지지 않게. 본격 스트레칭 가볼게요. 후. 쭉 누워서. 아, 벌써 뭐 매운 거 드셨나? 이렇게 씁쓸거리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왼 다리를 접어요. 아니, 아니야. 접지만 그런 거 없어요. 자, 쭉. 진짜 그거 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평소에 유연성도 좀 없고 자세도 좀 구부정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약 물지 마요. 다들 호세요. 천천히. 좋아요. 올라갈게. 어떻게? 많이 망가지긴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 저도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힘들긴 하죠. 유연성도 요구하고 제가 민몸 일으키기를 진짜 못해요. 여기 힘이 없어서. 근데 재밌었어요. 이제 폼롤러로 이제 근력 운동 더 가볼까요? 자, 몸통 옆으로 조심히 일어나주시고 짚어서. 한 손 잡고 몸통 천천히 세울 거예요. 후. 자, 발이 밀리지 않게 수직으로 둬야 되고요. 그렇죠. 허리 세우고. 뒷다리는 들려 있어야 돼. 뒤꿈치. 아, 이제 다 일어서셨는데. 아, 이게 저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중심 잡고 뒷다리를 들어 내. 뒤꿈치. 그렇죠. 4초.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3초. 앞에 보세요. 멀리 보세요. 오, 잘하고 있어. 나 힘들어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뒷다리 들어. 4초. 3초. 3초. 2초. 잘하고 계세요. 다리 힘이 풀려서.